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적화 문제와 카마로 플레이 시 불편한 문제로 인해 이슈가 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일단 저희 집에선 최적화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나름 저희 집 세팅을 좀 공유해볼까 해서 와봤습니다. 거의 기본 세팅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최적화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희 집 사양은 i7-8086K 32기가 램, 지포스 3080 V램 10기가짜리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게임 패스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옵션에 그래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볼게요. 설정 타입, 커스텀, 모드 설정은 FPS 우선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최대 FPS 60, 디스플레이 모드, 전체 화면 모드, 화면 해상도 4K로 설정했습니다. 아마 이 최대 FPS가 120프레임으로 하면 버그가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는 수직 동기는 화면에 계단 현상이 있으신 분들만 활성화해 주시고요. 렌더링 100%, 텍스처 그림자 품질은 고품질, 그림자 묘사 거리는 표준, 앰비언트 어클루전은 비활성화로 해주세요. 앰비언트 어클루전 활성화를 하면 게임 도중에 번쩍번쩍거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버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활성화, 활성화, 높게 높게 고품질로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는 전부 다 활성화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 고정으로 잘 되었고 간혹가다 55 정도까지 떨어지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포가 보스로 나오는 눈 쌓여있는 맵에 갈 경우에는 프레임 드랍이 간혹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긴 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진 저는 게임하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은 전혀 없어서 만족하며 플레이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스팀이랑 게임 패스랑 차이가 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대체적으로 지포스보다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더 최적화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출시한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라데온 유저들은 최적화를 거의 겪지 못해 했고 지포스 유저들이 최적화가 상당히 안 좋다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여튼 오늘 설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돼서 다들 쾌적하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알려드릴 정보가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